수능 특강 영어 4강에 1번 단어랑 구문을 설명하고요. 해석이랑 왜 답이 되는지랑 글의 흐름은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 되고, 지금 강의는 단어랑 구문. 사람들은, everywhere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스페셜, 특별한 컬처럴은 문화, right은 의식, 의례.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의 어떤 의식이 있다, 문화적 의식이 있다. as 들어가면 동등 비교인데요. 동등 비교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뭐가 들어간다? 원급이 들어가죠. 그리고 as, 그러면은 두 번째,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마세요. 두 번째 as 앞에서 끊으시고, 여기까지, 두 번째 as 나오기 전까지, 뭐뭐 하다? 여기는 뒤에 것만큼. 예를 들면, as old as. 그러면은 as old as, 늙었다? 뒤에 것만큼. as young as는 나이가 어리다? 뒤에 것만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as. 직장에서 workplace는 직장, 일하는 장소. 직장에서 사실이다? 뒤에 것만큼. surrounding culture. surrounding은 둘러싸다니까는 주변 culture, 문화. 주변 문화에서만큼이나 직장에서 true, 사실이다. 뭐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문화에서도 그렇다. profession은 직업이란 뜻이에요. 모든 직업은 observe는 준수하다. 지키다. 근데 observe는 준수하다, 법을 지키다, 몸을 잘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observe는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준수하다, 지키다. 모든 직업들은 지킨다, 준수한다, 그들의 distinctive, 독특한 어떤 눈에 띄는 뭔가 다른 왜 이제 방법을 준수한다.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는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 지금 뒤에 주어가 없죠?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이다. superficial, 표면적인. 세트의 액션, 행동. to outsiders. to는 누구누구에게. 외부인들한테 표면적인 행동, 무의미한 행동. 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니시 동사고 푸시 동사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니은 꼬매다, 바느질하다 이렇게 돼. 인사이더는 내부 사람들을 함께 꼬맨다. 내부 사람들을 꼬맨다. 무슨 얘기야? 결속시킨다. 묶는다. 함께하게 한다. 그리고 니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what이 군화절이 주어일 때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needs, puts. 단수, 동사에다 S자. 내부인들을 결속시켜서 put them. 그들을, 내부인들을 in an appropriate, 적절한 frame of mind는 frame은 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틀.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마음의 상태로 그들을 두고, 내부인들을 두고, 내부인들을 결속시킨다. To outsiders, 외부인들에게 무의미한 표면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시 하면, outsider, 외부 사람들한테 표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내부인들을 함께 결속시켜서 내부인들을 적절한 마음의 상태로 둔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hysicians, 의사들이죠. 어디 의사냐면, 내과 의사. 내과 의사들은 스크럽, 문지른다. 4는 뭐뭐 동안, 7 minutes, 7분 동안. before, ing는 뭐뭐 하기 전에, surgical.
외과, procedure는 과정, 절차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수술. 그 다음에 서지컬은 외과. 외과의 수술을 하기 전에, before 다음에 ing.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이 동사는 ing나 pp가 온다고요. 그래서 ing는 능동, pp는 수동.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은 능동, before ing, 뭐뭐 하기 전에. while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죠. while은 뭐뭐 동안, 그리고 뭐뭐이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이지만, necessity는 필요성, prolonged 연장된 스크럽.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연장된 스크럽의 필요성은, 연장됐다는 얘기는 손을 길게 씻는 거 있죠. 손을 오래 씻는 것의 그 필요성은 is open to question. question 질문이죠. 질문에 열려 있다. 그래서 open to question은 의문이 든다. 질문이 든다. 손을 오랫동안 씻는 것의 필요성은 의문이 들지만, with는 뭐뭐와 함께, advent는 도래, 출현, modern은 현대, germicide는 살균제죠. 현대 살균제의 등장과 함께, 살균제가 있으니까 손을 안 닦아도 되잖아요. 현재 살균제의 등장으로 손을 오랫동안 씻는 것의 필요성이 의문이 들긴 하지만, while, 자, 전통적인 역할, in,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 ing, 동명사 준비하죠. 외과팀을 준비하는데 그것의 역할. for는 뭐뭐하기 위한, delicate, 섬세한, procedure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절차, 과정, 수술이죠. 여기선 수술이야. 정교한, 섬세한 수술을 위해서 외과팀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의 역할, 그것은 손 씻기의 역할은 is undeniable. undeniable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prolonged, 연장되어진 스크럽, 손 씻기, 뭐뭐 되어지니까 이디야. 연장된 손 씻기의 그 필요성은 현대 살균제의 등장으로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정교한 수술을 위한 외과팀을 준비시키는 손 씻기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 꼭 필요하다. 이는 뭐뭐에서, 에어라인 비즈니스, 항공기 산업에서, first officer는 부기장, 디플레인은 비행기에서 내리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디플레인츠, 컨덕츠, 병렬이야. 비행기에서 내려서 컨덕트는 수행하다. work around inspection, inspection은 조사, 검사. before takeoff, takeoff는 이륙, 비행기 뜨는 거죠. 이륙하기 전에 work around inspection을 한다. work around, 걸어다니는 점검을 한다. 순회 점검, 이게 막 걸어다니면서 부기장이 점검을 한다. seldom,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부정어구죠. 부정어구가 처음에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어구 vs, 그래서 vs 이렇게 돼요. 좀처럼 그들은 discover something wrong, 잘못된 걸 찾지 않는다. 영어에서 thing으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 형용사가 뒤에서 후지수식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 할 때 something wrong.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것은 prepare, 준비시킨다. cockpit crew는 운항 승무원들을, for는 뭐뭇을 위해서, 그들의 awesome, 엄청난, 굉장한 책임감, 뒤에 거의 책임감이죠. 어부 전치사죠. 아까 전치사 in, 전치사 다음에 동사 나오면 ing라 그랬죠. 그래서 어부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getting 들어가면 돼요. 자, 모든 영혼들이죠. aboard는 탑승한, 탑승한 그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destination은 목적지,
투는 모모까지 목적지까지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겟은 데려다 주다. 데려다 주는 엄청난 책임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야죠. 목적지까지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게링. 데려다 주는 것에 엄청난 책임감을 위해서 승무원들을 상징적으로 그것은 준비시킨다. 승무원들을 준비시킨다. 목적지까지 모든 탑승한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야. 목적지까지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엄청난 책임감에 대해서 승무원들을 준비시킨다.